할렐루야.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예? 아, TV에서 이렇게 실제로는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데 이렇게 와 보니까 교회가 마치 그 단장한 신부 같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멋지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교회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교회가. 동대구역에서 우리 백집사님이 저를 픽업해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뭐 젊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도 평안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이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제일 좋은 대학. 예? 세계에서 그러면 너무 넓게 잡았나요, 범위를?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 분들은 그저 하버드밖에 몰라요. 예, 당연히 하버드가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꼭 한번 이직해서 근무하고 싶은 대학이 있는가 아세요? 야, 우리가 알기는 하버드가 제일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직할 대학이 있나? 예,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직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의 이름이 댄 엘리엇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 태블릿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테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실 텐데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매주 그 테드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양질의 놀라운 강의들이 무수히 올라와 있어요. 어떤 강의는 자막이 없고 어떤 강의는 또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고 해서 그렇게 강의를 듣는데 꼭 영어를 몰라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잘 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테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듣다가 아주 모습이 이상한 분이 탁 강연자로 나온 겁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댄 엘리어리라는 교수예요. 이분이 현재 어느 대학에서 근무하냐 하면 듀크 대학이라는 데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의 교수로 계시다가 듀크 대학으로 이직을 해서 경영학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분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반드시 이분 강의를 패스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위치를 가진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테드라는 프로를 보다가 이분을 만났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듣게 됐어요. 첫째는 당연히 강의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의 전신이 다 이질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 강의 속에 자기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17 나이에 화학 시간에 화학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붐 하고 폭발 사고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를 다 뒤집어 썼겠죠. 60% 이상의 화상을 입어요. 전문가들 여기도 뭐 의사들이 계시겠지만 말씀으로는 그 정도 화상이면 살지 못한답니다. 근데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다 들러붙고 흘러내리고 끔찍하게 망가졌죠. 2년 가까이를
병실에 입원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60% 이상 다 녹고 흘러내리고 들러붙어서 끔찍하게 변한, 그리고 수술을 수십 번을 했죠. 이 자기 모습을 볼 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목숨은 건졌는데 이꼴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대접 옳게 받겠나 싶은 마음에 그분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몇 번 목숨을 내려놓을까도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상한 관찰을 하나 하게 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호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화상 입은 환자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염증 생기는 거하고 상처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걸 막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공이 다 막혀놓으니까 얼마나 몸에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났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간호사분들이 들어와서 주사 놓고 약 주고 그리고 제일 끔찍한 작업이 전신에 들러붙은 그 거즈를 매일 갈아야 돼요.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거즈를 가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이걸 매일 받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서 그 과정을 2년 가까이 겪는데 이상한 관찰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딱 두 종류의 간호사들이 있더래요. 한 종류의 간호사분들은 들어와서 환자 상태가 너무 험하니까 이렇게 옳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즈를 떼는데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아플까봐 거즈를 살살 떼는 거예요. 근데 살살 떼주는 건 좋은데 통증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한 종류의 간호사는 역시 너무 험하니까 옳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거즈를 떼는데 어차피 아픈 거 통증의 길이라도 짧게 해주자 하고 확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의 시간은 짧아서 좋은데 통증의 강도는 충격적인 고통이 전신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두 종류가 있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말에 혼자 그 영상을 혼자 보다가 빵 터졌어요. 이런 뭐 이렇게 보다가 혼자 웃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에 혼자 터졌을까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 말도 재밌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2년 동안을 어떤 간호사분은 들어와서 확 잡아떼고 어떤 간호사분은 들어와서 살살 잡아떼고 하는데 이 두 분 다 누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환자가 아플까 봐 환자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이 간호사분들이 아픈 사람은 난데 단 한 번도 저 환자분 저 살살 떼드릴까요? 빨리 떼드릴까요? 물어본 적이 없더래요. 에? 근데 그 소리를 듣다가 송목사가 왜 웃었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우리 이제 내당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편안한 교회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못 보지만 한국교회가 참 사정이 복잡해요. 싸우는 교회가, 갈등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전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대. 하나님이 머리가 그래서 복잡해요.
이쪽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쪽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응? 웃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우선적 가치가 되면 위험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집 가서 시컷 장례 났다고 곡하고 울었는데 근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제 고향이 요 가까운데 혹시 영주라고 아세요? 경북 영주. 장수면 반구리 1017번지가 제가 태어난 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저는 일찍이 이 대구로 유학을 와서, 그때는 다 그 촌에서 대구로 유학을 왔어요. 와서 제가 세계적인 명문 초등학교인 동인초등학교를 동인초등학교 아세요?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예? 동인초등학교 출신들 계세요 혹시? 예? 대구는 제게 제2고향이죠. 그래서 저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저는 사투리를 안 써요. 예. 서울 사람 같죠? 예, 뭐 서울에서 한 50년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이죠 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고향에 가면 그 곡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고모님이 바깥에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면 장례를 마당 바깥에 차립니다. 분향소를. 거기 우리 영주는 풍습이 그래요. 그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갔는데 작은 어머님은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와서 무턱대고 우시더라고요. 예? 좀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만물이 예, 색깔이 변해지고 익어가는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내당교회가 특별히 귀한 분들 초청해서 또 말씀 잔치를 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일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몸부림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 얘기를 이렇게 짧게 다 할 수는 없고 워낙 그 분량이 많으니까 끊어서 사건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생각이 첫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꿈. 그렇죠. 꿈을 몇 번 꿨죠? 두 번 꾸죠. 두 번 꿔요. 근데 꿈이 이상했던 것 같아. 17살에 꿈을 꿨는데. 형,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형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입니까? 12이에요. 그러면 12 아들들이 집안 사정이 단순했어요? 복잡했어요? 일단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가 몇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은 고대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가정구조가 복잡했겠죠. 근데 그 복잡한 데다가 불을 지른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누구만 이뻐했죠? 예, 야곱만 야곱이 요셉만 이뻐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만 이뻐했어요. 그 상징으로 요셉에게 뭘 입히죠? 예. 근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를, 사회적 통념을 알아야 돼요. 채색 옷은 정말 이뻐서 입히는 옷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헌을 연구해 보면 채색 옷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잘 배우고 습득하고 익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적자는 이 아이다. 그래서 상속자로 확정이 되면 그 아이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 물론 총애도 했겠지만 단순히 이쁘다고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이쁘기로 하자면요, 베냐민도 막내니까 이뻤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런 의미에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것이 형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형들이 뒷간에서 화장실 뒤에서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것을 계속 누구한테 갖다 일릅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요. 그러니까 만사가 불편했어요. 그런 거의 막둥이에 가까운 동생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와서 철삭거리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째? 들어보니까 자기네 볕단들이 지한테 절을 하더래요.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오냐오냐 하니까 꿈도 와서 베라먹을 꿈을 꾸었네? 저건 이제 한번 날 잡아 손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형들 표정이 안 좋았으면 눈치 빠른 애 같으면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때 이때는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아하. 여러분,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은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어요. 자꾸만 내가 꿈에 봤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계시는 66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소리가 왜 이러죠?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 외에는 1절 이제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다른 선지자들의 언어로 계시하시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패턴의 꿈이 몇 번이었죠? 두 번이었어요. 2라는 숫자는 무슨 뜻입니까? 확증적 수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꿈을 더 강화시켜서 확증하시는 의미의 꿈이에요. 이걸 인생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심상치 않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게 뭔진 모르지만 마음에 두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양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양치는 계절이 두 패턴이 있어요. 숏텀이 있고 롱텀이 있어요. 숏텀은 이제 하루 정도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데리고 들어오는 짧은 일정이지만 이제 만물이 만개하는 계절이 오면 롱텀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겨울에 또는 계절이 바뀌면 굶주린 소떼 양떼들을 데리고 롱텀을 떠납니다. 그러면 몇 달씩 걸려요. 그때는 아예 장비를 싸가지고 혼자는 위험할 테니까 집안도 컸고 하니까 형들이 다 어울려서 길을 떠나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어리니까 집에 남겨졌겠죠? 집안이 텅 비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래 보니까 요셉이 심심해 보여요. 예, 너 이리 좀 와라. 예, 아버지. 너 형들 없으니까 말동무도 없고 심심한 모양이구나. 무료하지? 예, 좀 그러네요. 잘 됐다. 형들 갈아입을 옷도 싸줄 테니까 먹을 것하고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야곱이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버지가 건네준 보따리를 들고 형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떼 양떼를 먹이려면 한 자리에 고정돼 있겠어요?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보고 흔적이 있는데 없어.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여기 있나 본 흔적이 있는데 또 다른 데 옮겼어요. 이러고 막 사방을 모세가 광야를 헤매듯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가죠? 도단이라는 데까지 가요. 도단.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마침 그 근처에 형제들이, 자, 퀴즈. 요셉이 형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꼼꼼히 읽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나중에 다 뒤집어져요.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먼저 알아봅니까?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봅니까? 그렇죠. 요셉의 스토리는 나중에 다 뒤집어져요. 근데 이때는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봐요. 저 지평선 끝에 어이 낯익은 옷의 사람 하나가 꼬물꼬물꼬물하고 지나가는데 형 하나가 아 이봐 저 사람 맞지? 사람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저 옷이 어디서 많이 보던 옷 아니야? 저 요셉이구나. 아니 저 녀석이 왜 여기까지 왔지? 또 우리 뭐 잘못한 거 없나 살펴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고는 가서 요셉을 붙잡아요. 탁 붙잡아요. 너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너 왔니? 아버지 심부름 근데 안 통해요. 이미 형들은 감정이 이 녀석에게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붙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옷을,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을 벗겨요. 근데 이상한 게 요셉의 스토리는요, 이 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옷 몇 번 바꿔 입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의복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옷을 벗겨가지고 묶은 다음에 어디다 던집니까? 근데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파묻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으면 헤엄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잠시 어디 갔다 온 형 하나가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해요. 이게 이 사람들아. 뭐 이럴 걸까지 있나. 그냥 몇 대 주워받고 말지.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아들일세. 이러면 안 되네. 상속자일세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행렬 하나가, 긴 행렬이 짐승 몇 마리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부르죠. 어이! 하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조심 다가오는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신들 어디 가는 길이요? 우리 지금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종놈 하나 안 사갈라오? 웬 종놈입니까? 여기 아주 젊고 싱싱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에 싼값에 줄 테니까 사가시오. 보니까 쓸만해요. 허연 게 이쁘게 생겼고. 그래서 싼값에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제 카메라 렌즈는, 역사의 렌즈는 휙 장면이 옮겨져서 애굽으로 초점이 바뀌어요. 창세기 39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39장 창세기 39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우리 찬양대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 하나가, 단어 하나가 눈에 거슬리죠.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형통한 거예요. 막 자기 아들이 막 종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자, 자기 자식이 만약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형통케 하셨다 그럴 부모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하심을 보았더라? 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히브리 말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형통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남편이 승진 때마다 승진해오고 사업 오픈하면 대박나고 아들 시험 봤다면 척척 붙고 그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형통은 무슨 단어를 성경이 썼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셀라흐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39장에 쓰여진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찰라흐. 여기 히브리어들 다 하세요? 웬 발음들이 이렇게 좋아요? 다시 한번 찰라흐.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 이것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자, full sentence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찰라흐. 자, 지금 요셉은 완전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먼 나라까지,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종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에 지금 노예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대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이 의미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일도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또 밀려서 이게 뭐지? 근데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 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길이 엇박자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가 우리 인생끼리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형통케 하셨더라. 즉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는 것. 근데 현실 속의 인간은 돌아버리는 거죠.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이 미치고 환장할 사방이 가로막힌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청년 같으면 맨날 처음처럼 이거나 하고 앉았고, 에? 에이 그저 뭐 내 인생 그렇지 뭐 형제들 복 없으면 다른 복이 있으려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어릴 때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우리 어머니 연세가 29. 제가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새끼가 넷. 그러니 어머니가 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힘드니까 누구 욕을 했겠어요? 아버지 욕을 하신 거예요. 서방 복 없는 년이 뭐 자식들 복이 있겠어? 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충분히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 환경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야 요셉 내가 이제 너 알아봤어. 너 대단하다. 그리고 군대 말로 고향 앞으로 이게 돌려보내시거나 뭐 이렇게 복을 주시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이 생기죠. 어느 날 집안이 텅 비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소행이 아주 이상한 여자였어요. 이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드디어 공작에 들어갑니다. 요셉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진한 청년인 요셉은 덜렁덜렁 내실로 들어왔겠죠. 마님이 부르니까 마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어머나 침실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서 잠자리 날개 같은 속이 훤히 들이다 보이는 야식구리한 옷을 응? 걸쳐 입고 아 그러면서 달려드는데 와 요셉이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어요. 근데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주랭랑을 치는데 이 바보 같은 친구가 그만 무엇을 떨굽니까? 옷이 붙잡혀요. 떨군 게 아니라 옷이 붙잡혀가지고 그 옷이 벗겨져서 그 현장에 남겨지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20대 중초반 됐을 텐데 얼마나 피가 뜨거운 나이예요. 야, 근데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예? 먼 나라에 끌려와서 한창 피가 뜨거운 나이에 먼저 여자가 유혹을 했겠다. 근데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을 보세요. 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우리 찬양대만 시작. 한두 번 하고 말은 유혹이에요?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음란과 정욕의 죄는 맞서서 이기는 죄가 아니에요. 피해서 이기는 죄예요. 맞서서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에?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란 놈은 우리 영혼에 한번 착근을 하면 피를 보고야 끝이 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 바세바를 충신의 부하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그만뒀어야죠. 부활시켜서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왔더니 그날이 하필 여자들 매달 행사 날이에요. 걸린 게. 근데 무슨 짓을 합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범죄를 해요. 성경 기자가 치밀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죄의 집요성. 죄란 놈은 한번 우리 영혼에 착근이 되면 피보고 떨어져요. 거기서 간접살인과 간음이 동시에 터지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서야 그 장본인이 자기인 줄 그때 깨달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지적 앞에. 그러니까 음욕의 죄는 맞서서 이기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서 이기는 죄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예?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무슨 옷을 입혀 살았다고요? 채색 옷. 왜 입혔다고요?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습득하고 익힌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그래서 여기 마당에 풀어놔도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걔네들하고 여러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막 예배 안 드리고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집에 데리고 가서 오늘 전우사님이 뭐라 그랬니? 그러면 다 얘기해요, 안 해요? 다 얘기해요. 토시 하나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멀쩡히 듣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주차장 나가서 다 까먹잖아요. 에휴, 어떤 자식이 이따위로 차를 대놨어? 그러고 막.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전 오늘 기차 타고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 KTX가 생기는 바람에 몸만 고달파졌어요. 웬만하면 대구는 이거 1박 코스인데 옛날에 이 빠른 기차가 생기는 바람에 아주 코달파요. 하룻밤 자고 오겠다 그러면 밤 몇 시 기차 있잖아요. 뭐 오늘 꼭 올라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 들어가는 장면을 보십시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자, 또 저를 보세요. 아, 저 방송실에 센스 있네요. 자막을 잘 보세요. 이왕이면 좀 띄워주세요. 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옥중에서도 일상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 진짜? 여러분, 기적이 병자가 낫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장인으로, 캠퍼스에서 학생으로, 주부로 매일 똑같은 생활 반복하는 거, 아무 보람도 없는 것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 교회 와서도 뭐 티도 안 나는 일들 몇십 년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 거기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볼까요? 우리 전체 한번 자막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시작! 자, 여기 무슨 단어가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형통은 찰나후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다 집어던져 놓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그런데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때 어느 날
감옥에 정치범, 이 정치범 감옥이거든. 궁궐에 있는 감옥이니까. 정치범 둘이가 들어오는데 직급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술 맡았다 떡 맡았다 하니까 요즘 먹방에 나오는 셰프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애굽은 전제국가예요. 정치 형태가 중앙 집권형 정치예요.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직위가 높은 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바로의 집무실 문고리를 자주 잡느냐가, 우리 전 정권 때 뭐라 그랬어요?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왕의 집무실 문고리를 자주 잡느냐가 권력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신문에 그 니크짜리 만화 김성환 씨가 쓴 고바우 영감 기억하시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만화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열독을 했어요, 방학 때. 근데 그 중에 내가 잊지 못할 만화가 뭐냐면 저쪽에서 장소는 경무대, 청와대 전 이름이죠. 경무대에서 그때는 다 수세식이 없어가지고 푸세식. 이렇게 똥을 다 이렇게 집집마다 풀어 다녔어요. 아시죠? 다. 대구도 그랬어요, 대구도. 제가 동인동에 살 때. 근데 저쪽에 똥 푸는 두 사람이 와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90도로 절을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아, 저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기겁을 하고 절을 해? 경무대 똥 푸는 분들이야. 네. 똥을 퍼도 경무대 똥을 퍼요. 네?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은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 그때는 독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혁명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바로의 왕실에. 그러니까 바로로 등극이 되면 항상 측근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떡 맡은 장관을 시키고 술 맡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누구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역모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이 뒤숭숭한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들어보니 이 꿈 별거 아닙니다. 술 맡은 장관 당신은 억울함이 풀려서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장관 당신은 음모가 드러나서 3일 안에 목이 달릴 것입니다. 딱 3일이 지났는데 신묘막측하게도 그대로 실현이 돼요. 자, 똥 같은 장관은 처형이 됐어요. 꿈의 해석대로. 근데 술 맡은 장관이 나가면서 요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 은혜를 잊겠니? 이제 네 억울함을 내가 여기서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기다려. 곧 풀어줄게.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예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나를 잊으셨겠어? 이야, 이런 방법으로 또 나를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석방하시는구나. 내일이면 소식이 올 거야.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부터 무슨 고문이 시작되죠? 예, 희망 고문이 시작이 돼요. 아, 바빠서 그랬을 거야. 뭐 복직해가지고 뭐 얼마나 처리할 일이 많았겠어. 혼자 감옥에 앉아서 소설을 쓴 거죠. 그 다음 주에도 소식이 없어. 그 다음 달에도 소식이 없어. 주가 지나가고 달이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해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역사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요 시기의 일반 역사에 문헌들이 있어요. 이때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위험해요? 내전이 위험해요? 내전이 훨씬 심각합니다. 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피아가 구분이 되죠. 적이 분명해요. 근데 내전이 왜 어려워요?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멀쩡히 같이 밥 먹다가도 그냥 푹 찌르는 게 내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6.25 때는 휴전선 긋고 나서 더 심각했어요, 사실은. 월남도 마찬가지였고. 내전이 훨씬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역사랑 가정이 없지만 요셉이 잊혀지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석방이 됐어요. 세 가지 경우가 거의 확실합니다. 제일 잘된 케이스는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쏘쏘. 그저 그런 것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복직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내전 속에 죽는 거예요. 그거 뭐 이방인이었을 텐데 생명의 값어치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험한 역사와 세월을 겪었지만 전쟁 때 사실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딥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고, 그 잊혀진 인연은 보통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히든 타임, 감추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잊혀졌는가요? 감추인 시간인가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시간이에요. 요즘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한 70, 80% 돼요. 전체 교인의 70, 80%가 청년들인데, 청년들의 제일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가서 어디 면접이라도 좀 봐라. 이 결혼 문제하고 취업 문제예요. 물론 엄마도 답답하니까 그런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진짜 환장할 만큼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엄마가 굳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애들은 더 힘들어요. 근데 엄마들도 힘드니까 잔소리를 아침마다 퍼붓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교회 오면 야, 집에서도 치여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서 오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청년들에게, 야, 어깨 펴. 너 엄마가 또 그런 잔소리하거든 앞으로 그래라. 어머니,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감추어 놓는 시간이에요. 네? 제발 아이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잔소리 안 해도 걔들이 힘들어요, 지금. 근데 거기다 왜 잔소리까지 하셔가지고 확인 사살을 시키세요. 근데 실제가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유학가 있을 때 큰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나가다가 유학을 갔는데 또 교회까지 하나 맡게 됐어요. 그게 뭐 그렇게 분주히 목회를 하다가 한 100명도 안 된 조그마한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커피 끓이는 거, 청소하는 거, 라이디 하는 거, 교인들 서울 가면은 또 그 집에 가서 잔디 깎아주고 매일 체크해주고 완전히 집사 노릇까지 다 했어, 그냥.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오후 2시 끝나면 다 목회가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어린 딸 데리고 와이프하고 저 산타모니카 비치 가서 저 한국 쪽 태평양 바다 건너를 바라봐요. 돌아갈 수 있을까? 조국은 날 이제 잊었겠지. 별 혼자 생쇼를 다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심정에 내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나는 잊혀진 건가? 왜 하나님은 날 안 사용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때와 시기가 아니기에 덮어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 믿습니까? 그렇게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내전이 다 끝나고 새로 왕조가 바뀌어요. 그때 들어선 왕조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로 바뀝니다. 그때 그 바로는 셈족 계통이에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꾸죠. 애굽의 모든 박수들을 다 불러다가 들이대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다가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술 맡았던 장관이 카카카카카카 제가 사극을 너무 봤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왜 제가 거기 2년 전에 그 감옥에 억울하게 좀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때 뭐 좀 일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난다. 왜? 그때 저의 이 오늘날의 복직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자기의 신의 능력으로 해석한 히브리 소년 하나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하나? 빨리 감옥에! 부랴부랴 감옥으로 가보니까 요셉이 아직도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하얗게 재가 돼 있는 거예요. 속이 다 문드러지고 타가지고 하얗게 재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네. 미안하네. 사과 나중에 하고 자네 빨리 옷 좀 갈아입고 가세. 바로 앞에 섰습니다. 들어보니 이것도 별거 아니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진 소는 앞으로 2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5년도 풍년이 있다는 뜻이요. 파리한 소는 앞으로 무시무시한 기근이 있다는 뜻이니까 경제를 책임질 총리 하나만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 세워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온 나라가 바로 앞으로 모여들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까 그 자네가 어디 혈통이랬지? 예, 저는 셈족 계통입니다. 피가 같아요. 혈통이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뭐밖에 없어요? 피붙이. 어려울 때는 피붙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7, 80년대 이민들 갈 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뭐 흑인이고 멕시칸이고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도둑질해 먹고. 그래서 그때 뭐 큰아버지 가면 작은아버지 댁들 다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 이민 갈 때는. 아, 그럴 것 없이 네가 그 총리를 해라. 네가. 예? 누가 드라마를 일으켰어요? 김수현 씨가? 누가 드라마를 일으켰어요? 그 졸지에 옷을 또 갈아입어요. 보금수레를 타고 금사슬을 메고 총리의 의복을 갖추고 총리에 앉습니다. 진짜 풍년이 끝나자 무시무시한 기근이 와요. 근데 이 기근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뻗칩니다. 만약에 기근이 그저 알딸딸하게 먹고 살만하게 왔다면 야곱이 아들들 등을 밀어서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이게 늘 하나님의 막다른 길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는 항상 우리는 항상 세컨더리 대안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대안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무시무시한 기근이 들자 야곱이 아들들 등을 밀어서 올려보내죠. 내려보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여곡절 끝에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형들이 요셉 앞에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누가 먼저 알아봤죠? 요셉이 먼저 알아. 근데 형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인생사가 늘 그렇게 돼요. 때린 놈들은 늘 잊어요. 예? 맞은 놈은? 어떻게 잊어요? 맞은 놈은 잊을 수가 없죠.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걸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4절을 보세요. 45장 다 됐어요. 45절을 보시면 4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 칼을 받으시오. 아, 이런 문장 하나 누가 좀 안 써놓나요 여기? 근데 요셉이 그 칼을 이미 마음에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서야 형들이 앞에 조아린 그림을 보고서야 17 어릴 적 또 인생의 장면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툭툭툭툭 끊어졌던 퍼즐이 이 장면 앞에서 주룩 하나의 그림으로 만난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리고 요셉이 입에서 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고백이 세 가지 터집니다.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요. 5절을 잘 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자, 앞을 보세요. 누가? 이것이 오늘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의 첫 번째 인생의 공식으로 삼아야 될 주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 집에 누가 시집 보냈어요? 대답이 왜 이래요? 그 남편을 누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믿습니까? 네. 그 직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제어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군대에서 백구국 찌르면은 관등성명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누가?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누가? 두 번째. 왜?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행위는 유일한 초점이 생명 구원함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지위를 주셨습니까? 재정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똑똑함을 주셨습니까? 누가? 왜? 생명을 구원하라고 준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고백을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쨌나이다? 팔렸나이다? 재수가 없어서 팔렸나이다? 아니에요. 이제서야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자리였군요. 믿습니까? 세 가지 고백이에요. 이거는 기도 속에 잊지 마세요. 첫째, 누가? 왜?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나이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요셉의 형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 요셉의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앞에 눈뜬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 내당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날에 여러분들 생애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